위해서 오늘 이 의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청담과 올리겠습니다. 잘 지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팠다거나 무슨 연구가 있었다면 이제서 만나겠습니까? 우리의 인연은 아주 막대한 그런 훌륭한 인연을 짓고 이 자리에 오였다. 아주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우리 당사 주지 문설 스님이 아주 큰 행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뭐 소소히 우리 무슨 뭐 봉사 신도님들 만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산신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전 세계가 평화의 세계를 누리고 사십사 하는 큰 아주 뜻을 가지고 오늘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보문산에서 산신 기도를 올리는데 보문사 산신님만 이 자리에 모셔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거부를 할 적에 만덕고성 성계한적 산왕계신 그랬습니다. 만덕고성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전 세계에 있는 각 산마다 지키는 산신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다 천서히 자리 보신 거예요. 어? 또 그다음에 자산국내 항주대성 산왕대신 이 산에 보문산을 지키고 계시는 산왕대신님을 비롯 모든 신들을 이 자리 희망청에서 모시는 거예요. 또 시방법계 지령지선 산왕대신 그조는 모든 것은 시방법계라면 이 세계 전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 법계에 높은 산, 작은 산, 조그만 산 할 것 없이 그 산마다 산왕대신님이 다 계시는데 그 어른들을 이 자리 다 청해서 모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기도를 하십니까? 그 무슨 기도? 오늘 기도가 단 한 사람의 기원을 바라고 명복을 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전 세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평화의 세계. 그 여러분 부자님들은 지금 여기 계신 사부대중은 우리나라는 물론요 전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보내 지내게 해주십사 하고 애국자죠. 애국자. 어? 애국집으로 지금 오늘 기도하는 거요. 단 나의 욕심 하나를 기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무선 선생님 고맙습니까? 훌륭한 선생님이죠? 예. 예, 우리 그 무선 선생님의 그저 고맙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끄는 자가 있어야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앞에서 설두를 하지 않으면 뒤에서 할 수가 없어요. 한만 나온 자 호할 백만의 기적을 가지고 있고 기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뒤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오늘 훌륭한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법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기도를 하시는데 마음을 싹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워야지 마음이 마음은 하나거든요. 마음 잘 먹으면 선, 마음 잘못 먹으면 악. 선악이란 게 내 마음이 달려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복을 기도하는데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바꾸세요. 지금은 우리 마음의 거룩에는 여러분들이나 나라 오염나게 젖어가지고 딱 지금 오염에 가득 차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오늘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들어오면 받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오늘 마음에 오염나고 거룩에 차 있는 것이 있다면은 싹 엎어서 비우십시오. 비워놓으면 오늘 오지 말라고도 오늘 복이 그릇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소구소망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얘기는 진퇴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진퇴법. 그거는 뭔 소리는 나갈 뜻자 물러갈 뜻자. 우리가 앞으로 전진만 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야. 어? 예를 들어서 촛불이 하나 켜졌는데 불나비라님이 그것이 지가 타져 죽었지 않으면 전진하면 죽었지요. 그걸 물러나야 살겠지요. 근데 무조건 그 불꽃 그릇만 보고 자꾸 쫓아가지게 그런 타져 죽는 거야.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무조건 그 앞에 욕심만 놓고 욕심 덩어리 하나만 놓고 그걸 쫓아간다면은 가다가 구렁텅이 있다든가 장벽이 있다든가 하면 그걸 어떻게 처치를 할 것입니까? 하다 끌박든가 부딪히든가 그래야 하지. 그래서 물러날 줄도 알았다. 그래야만이 인간 세상 살기를 슬기롭게 편안하게 멋지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하랍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산골 마을이요. 근데 한 장자가 살았었는데 하도 거부해요. 돈이 많기를 말로 다 해낼 수가 없이 그게 돈이 많다고 하죠. 근데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겠어요?
그대에 가서 빌리다서야 하겠지요. 빌리다서인데 지금은 뭐 요새 세상이 좋아가지고 은행에서도 금리가 아주 낮아가지고 돈 지르던 알들 모르고 그러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빚을 얻으면 장리로 갚아줬단 말이야. 장리. 장리란 건 뭐냐면 한 가마에 가면 한 가마에 갚아줘요. 그래야 뭐 아닙니까? 내 옛날에는 부자는 부익구요, 빈이 빈이요. 그래서 무역권으로 부자는 살살기 위해 있다고 말입니다. 왜 그 근동은 물론요, 그 면례뿐만 아니라 그냥 갚기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대기 와서 돈을 빌려가는데 너한테 단돈 10원 하나도 희사정신이 없고 보시정신이 없고 너한테 가장 덕을 베푸는 정신이 없어. 무조건으로 걷어들인 거야. 무조건으로. 그런 게 그 근동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을 내었습니까? 아무데사는 그 갑부그놈 아주 죽일 놈이야. 그럼 나쁜 놈이야. 어? 우리한테 돈은 지대로 받아먹으면서 세상에 힘 담배 한 잔도 아니고 막걸리 한 잔도 아니고 그런 도둑놈이 어디 가냐고 그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자 이게 이 소리가 관과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형사들이 뭐다 나와서 조사들을 하고 그러죠. 총리라고. 옛날에는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 의사가 나와서 그 총리를 하고 다녀요. 근데 그때 박문수 박의사 잘 알으시죠? 박문수 박의사를 나라 임금님 뜻이게 가지고 아무데 아무 꼴짝에 거부 장자가 산다는데 이놈이 아주 포도하고 욕심이 많기를 쪽집이와 같은 사람이고 어? 너한테 베풀지는 모르고 걷어들이지만 이런 도둑놈이 있다니 사람을 살펴보고야. 그게 박의사가 뭐 옛날에는 그 의사들이 대부분 TV에서 보였죠. 의사들은 험하게 옷을 떨어진 옷을 입고 가슴 다 짜그라진 가슴 쓰고 그러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시골을 찾아오는 판이야. 근데 그때가 되면 어느 때든 거는 바야흐로 따뜻한 봄날이었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병아리를 부화기 다녀서 깨우죠. 그때는 닭이 안 깨우면 병아리를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뭐 갖다 놓고도 키우고 뭐 망도 쳐놓고 키우고 빌기 다 합니다만은 옛날이야 그런 무임이 있으니까 그냥 내놓고 키운 거죠. 키우면 우리 불자님들도 아신가 몰라도 그때는 가마귀라는 놈이 그 병아리들만 침노를 했어요. 닦아쳐놓고 가서 잡아먹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아니 병아리를 또 따뜻한 날씨에 내놓고 키운 뒤 가만히 그 부자가 앉아서 본 게 아, 가망이라는 게 까와 하고 병아리를 딱 차고 간다고. 차고 가는데, 아,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는가. 평생에 그대 사람 먹을 적에 자기 입안에 쥐새끼 한 말도 안 죽었어. 어? 아, 그러는데 갑자기 그날에는 가망이라는 것을 병아리를 묵어 나간다고. 그게 그 얼마나 욕심쟁이가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게 그냥 무조건으로 그 가마귀 가마보고 쫓아갔다고 말이야. 어? 하이나 그런지 구원할까 싶어서. 가다 보자니 그가 산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산 쪽으로 날아가. 그 산 쪽을 따라가는 게 얼마큼 중특집 올라가는데, 그 앞에가 샘물이, 물이 참 청강수 물이 퐁퐁퐁퐁 쏟아다고 말이야. 왜 가마귀라는 가마귀인데 그럼 잡혔어요? 문득 생각은 나는 것이, 아, 이거 참 이렇게 좋은 경치를 내가 처음 봐. 그래, 여기서 산스님한테 기도를 하고 가야겠다. 어? 그거 참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면 살라고 해버려. 죽으려고 하면 거기 그리지를 못해요. 아, 그래도 그냥 거기서 그냥 기도할 필요 뭐가 무리매로 뭐, 만득고선 성자정 사랑의 차상매 항류래 이런 사람은 시간 먹기 싫은 거 지정된 사랑의 할지도 모르고. 알겠습니까? 무식하니 참 사랑 되신 사람이 죽을 죄였습니다 말이야. 아무도 운전 중에 나도 모르게 잠을 슬퍼 시들었는데
산스님이 또 나타나세요. 나타나세요. 아, 참 네가 다행이로구나. 네가 이제라도 회심을 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데 네가 지금 이렇게 여기 있는 일이 아니고 바로 내려가서 만인접득을 하라. 선심을 입으려고만. 그러니까 이것은 포뚝께서 뭐 이렇게 비몽사몽가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게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을 전부 다 불러들여서 오늘 술을 뭐 몇 가마니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 열댓 가마니 막 술을 빚이라. 어? 소도 한 대에서 말 잡아라. 어? 하고 밥도 그냥 수십 마리를 찌어라. 하고 이 근동은 물론이요 광고를 내는데 우기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잔치가 있으니 와서 배부르게 잡수고가시라고 해라. 광을 내 그랬더만. 아 그러게 어이구 그 하인들이 이거 참 안인방 중에 허구도 계시겨. 아유 생정 자기 하인들한테도 밥 한 그릇 주면서 발발발 긴양마이 말이오. 어? 갑자기 그런 혜택을 베푸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지만은 오다 삼삼오오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길래 아이고 이제 우리 영감님 이제 죽을랑겜이 죽을랑겜이 많이 변했지 하면서 시기대로 준비를 했어요. 해가지고 내 천재에도 광을 붙이는 게로 뭐 그 춥고 배고픈데 그 어지러웠습니까? 인산인해로 구름이 모이는 것이 이렇게 움직을 했지요. 어 이제 실컷 움직였다. 먹고 싶네요. 그것뿐 아니라 광고 그 광문 창고를 문을 탁 열어놓고 쌀도 말하자면 뭐 서말린 사람 단말린 사람 주말로 싹하려고 그런 찰나에 방주 여사가 그 근동을 왔어요. 와서 이제 그 탐문을 할 것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그림이 정말로 나쁜 놈인가 안 나쁜 놈인가 하고 탐문을 할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아재 동무보다 선동사들 하면 아이고 말마세요. 그분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돈을 벌때 돈을 쓸 줄 알아요. 어? 원래 볼 때는 무조건 어. 이제 많이 벌었은 게 만민한테 지금 덕을 베풀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니 박문수 박원사가 가만히 이건 자기가 듣고 온 그 마장 전목은 틀린다고 말이요. 그러나 그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날은 현지답사는 할 것이고 가보자. 갔더니 아이나 다를까 아이 영감이 옛날 같으면 그 거라지 옷을 입고 왔어요. 어찌 없습니까? 문전박대는 만전만이 아니고 막 뭘로 뚱그려 패서 막 또 짚어야지. 아, 언니, 보신발로 뛰어나가서 큰일 보시라고 잘 오셨다고 들어가십시다. 아니, 주지 육님으로 대접을 한다고 말합니다. 주지 육님은 술 고기를 할 것 없이 그냥 몸탕객 같단 얘기죠. 아, 그래서 박원사가 보고 가만히 생각한 게, 그나저나 무슨 알아갖고 오는 거야, 언니.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야지. 본인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도대체 내가 지금 이러고 이런 내가 박의사요. 그 당신 내가 오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잡아가려고. 그런데 당신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덕을 베풀고 있습니까? 하고 물은 게 주인왈 말씀하시기를 제가 주고 싶어서 죽었습니까? 어? 그러나 산신님이 이렇게 해서 그 가마귀라는 와서 그 마저 병아리 착한 것이나 그래서 내 사입이 간 줄을 알고 기도를 했는데 산신님이 서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덕을 베풀려고 해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고 사람 모두가 딱 신하고 네가 진퇴법을 한다. 어? 거기서 진퇴법이 나온 거야. 그놈이 병아를 잡아가는데 그거 나갔다고 자꾸 물고만 나가고 돈을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병아리를 잡아간 걸 보고 아 내 살림이 가는구나 또 산신님이 선보인 걸로 아 믿고 베풀었단 말이야. 그 상구다 아닙니까? 이게 전진을 다 들러 물러섰단 말이야. 거의 퇴법입니다. 퇴법. 신퇴법. 어? 그래서 그분이 잘하고 사신다 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곁들일게요. 아, 이 사바의 세계의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를 허셔가지고 성부를 허셔서 1200 대중을 데리고 저 길을 걸어가시는데 어느 마을 앞을 걸어가게 됐어요. 그때 마을, 그 마을이 고약선 마을이었던가 그 요새만은 깡패비지던 놈들이 한참 부처님을 보고 손가락질을 그냥 핀잔을 한다고 말이야. 욕을 하고 그냥 울면 뭐 못 듣는 소리를 한다고 말이야. 그게 부처님께서 앵그시 웃으면서 성질을 내신 거예요. 웃으면서 지내가세요. 그런 게 제자들이, 아유, 부처님이시여. 어째 저놈들이 부처님을 욕을 하고 저렇게 핀잔을 주고 못 듣는 소리인지 왜 성질을 안 내시고 그놈들 증거를 듣지 않고 그냥 이게 웃고 가십니까? 물었단 말이야. 예, 부처님 뭐라고 하실게요? 허허, 그건 네가 잘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금땡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금땡이를 날 준다면 내가 그러면 안 받아. 안 받으면 도로 그 사람 것일 것 아니다. 그러겠죠? 내 것이 아니란 말이야. 안 받았습니다. 그놈들이 요걸 몽땅 했어도 내가 안 받았어. 받지 않았어. 내가 저거 것이요. 저거 욕은 거야. 말하자면 쉽게 잡아. 내 욕은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이게 바로 진퇴법입니다. 그 진퇴법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거기서 만약에 그네들이 욕을 하고 성의를 하고 벤짓 다 했다면 이 우리 부처님께도 같이 성의를 내고 같이 욕을 했다면은 그건 진리. 쫓아가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죽어 보실 것이 게 받지 않고 그냥 딱 버리고 나는 뒤로 물러났다. 이것이 바로 진퇴법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부 대중께서도 진퇴법을 익혀주십사. 근데 진퇴법을 익히는데 그건 좀 힘들어요. 보면 쉬운 것 같은데 그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릇을 비우야 하고 첫째, 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교묘한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면 오늘 우리 불자님도 그 많이 느꼈을 거예요. 몸뚱이는 이 보문산에 계시는데 마음이라는 건 이 방 아마 오늘 세 개 다섯 바퀴는 돌았을 것이에요. 어?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무엇인가 깨스부를 내가 끄고 왔는가? 아이고 우리 큰딸 오늘 뭐 학교나 잘 갔는가? 아이고 어디서 공부 잘하는가? 아이고 어떤 거 나쁜 짓이나 하지 않는가? 아이고 어린 시 때 우리가 홀고 놀았던 거? 아이고 바빠요. 이만한 마음은 막 굴러대요. 막 굴러대요. 어? 그놈을 잡을 줄 아셔야 해. 딱 잡으라고. 못 굴러가게. 어? 그런다면은 바로 오늘 기도를 대성사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예, 시간이, 우리 주님 말씀드린데, 오후에는 산산음악회가 있대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나주려고 해서, 여러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대로서 끝을 마친 합니다.